한낮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이미 3시간이 지났어요. 어두운 구름이 몰려왔어요. 낮이 밤처럼 되었어요. 두려워진 구경꾼들이 흩어졌어요. 기분 나쁜 침묵이 언덕에 가득 찼어요. 다시 3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 제단에 못 박히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떨어지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두움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다가 그 거룩하신 아들에게 지우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지워졌을 때 하늘의 하나님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눈을 돌리셔야만 했어요. 장장 3시간 동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번제물에 불같이 쏟아졌어요. 제단 위에서 희생된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어요. 영원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잠깐 동안 지옥을 겪으셔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신이 받으셨고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니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해 성전 제단에서 태워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해마다 죄를 가리기 위해 피가 뿌려지던 특별한 방을 가렸던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 여셨어요. 휘장을 찢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다 이루었다. 죄값은 완전히 지불되었다. 나의 어린 양이 온 세상 죄를 위해 거룩한 피를 흘렸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받지 않겠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마지막 제물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이보다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어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